중구청이 한글학자 외솔 최연배 선생의 탄생 지역인 중구를 한글 도시로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오늘 한글 도시 울산 중구 선포식을 열고 올해 안에 원도심과 외솔 기념관을 엮는 한글 역사 문화 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또 모든 공문서를 한글 위주로 작성하고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전국 최고의 한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정필 기자입니다. 중구청이 한글도시 중구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한글도시 울산 중구를 선언하고 중구에 한글을 입히기로 한 것입니다. 한글이 지금 외래어로 혼용되고 또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한글도시 선포로 인해서 한글을 지켜내고 바르게 쓰고. 먼저 중구청과 13개동 행정복지센터 내 문서를 한글 위주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문으로 표기된 관내 시설물도 한글로 교체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글 올바르게 쓰기 운동도 함께 전개합니다. 외솔 기념관에서 진행하는 문해 교육 등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글 도시 이미지를 입히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구의 한글의 모습으로 디자인을 해나가겠다라는 세종시와 여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솔 최연배 선생의 출생지인 울산 중구에서 한글도시 선포식을 갖자 국립국어원에서 누구보다 반겼습니다. 우리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생가를 한 10여 년 전에 복원하시고 한글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만약 이렇게 지역에서 지자체가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올해 안으로 원도심과 외솔 기념관을 엮는 한글 역사 문화 특구 지정도 추진해 전국 최고의 한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구 병영에서 탄생한 외솔 최연배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글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한글 도시 울산 중구를 선언한 중구청. 한글이 목숨이라며 평생을 한글 사랑에 몸바쳐온 한글학자 외솔 선생의 거룩한 뜻이 되살아나는 한글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